안녕하세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저는 지금 2014 광주 지식 데이터 산업 데모데이에 참가하고 있는 EMB 소프트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번 데모데이는 지역 내 IT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 피칭, 투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EMB 소프트 회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비전은 쉽지만 최고로 is the best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유한 대표님 모시고요.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EMB 소프트는 2009년 광주가 코카이스트 동문 10명이 쉽지만 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동아리형 IT 벤처입니다. 이번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네. 통해서 그 파일럿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캐시카우라는 그런 네. 서비스에 그 추가 상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 모바일 클리핑 솔루션으로 현재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사와 계약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인 이 캐시카우, 이름이 상당히 예쁜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캐시카우 어플리케이션은 네.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후불제 광고 리워드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은 무료로 할인 광고를 올리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커피숍이든 맛집이든 헤어샵이든 이 정보 검색 후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을 하고 네. 구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들을 저희 앱에서 올려서 그 고객 매장이 약정한 비율만큼의 리워드를 받는 네. 그런 광고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사실 이 소셜커머스 저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하기는 하나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예, 장점들이 있고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유저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하고 맞아요. 또 매장들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려울수록 광고를 노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 광고를 정작 노출하기 힘드니까 그만큼 또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어려워지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매장들이 무료로 이제 후불제로 돈을 안 내고 광고를 우리 가게를 이용하면 이만큼 할인해주겠다 네. 광고를 저희한테 내고 또 고객들은 기존 쿠폰을 샀을 때와 다르게 미리 이제 쿠폰을 사면은 그 쿠폰을 쓰지 못했을 때 맞아요. 그 쿠폰이 낙장이 돼서 손해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쿠폰을 사서 가면은 창피하다든가 또 그 쿠폰을 뭐 만 원짜리 예를 들어 사서 5,000원에 예를 들어 샀다 했었을 때 정작 상품을 5,000원짜리밖에 안 준다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처럼 아 쿠폰을 먼저 사니까 거기에 따라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더라. 또 매장 입장에서는 쿠폰을 파니까 부담스러운 할인율이라든가 또 부담스러운 정산 제도 이런 부분으로 막상 광고를 내기가 힘들더라. 그런 부담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개인용 모바일을 활용해서 구매를 증빙을 하자. 그걸 바탕으로 고객에게는 일정 부분의 리워드를 해주고 네. 매장은 후불제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진흥원에 그 파일럿 시제품 개발 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남자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고 싶어서 이제 소셜컴에서 딱 쿠폰을 사왔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자친구는 확 깨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기존의 장점은 두려우되 단점은 보완한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 낼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향후 계획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창업의 목적 자체가 친구들끼리 서로 뭔가의 그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해서 친구들의 아이디어 네. 또 잉여, 리소스 이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한 지역의 학교를 넘어서 이제 나아가 광주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춧돌 같은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왜 이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저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다운받아서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박경인이었습니다.